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차 한잔 어떠세요? 오늘 경마의 차 한잔은 김해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반가운 가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복귀하는 경마장의 여왕 김혜성 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많이 예뻐져서 왔죠? 네, 너무 예뻐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기수님, 경마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먼저 시작 전에 시원하게 경마팬들에게 인사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혜성 기수입니다. 많이 예뻐져서 왔죠? 그동안 되게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놀랬지만 참 행복한 시간으로 7개월 동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 끝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김혜성 기수 오랜만에 복귀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기승을 시작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죽을 맛이었어요. 아니 뭐 사실 운동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루에 두 번씩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삼스럽게 기수라는 이 직업의 일이 힘들구나라는 거를 너무 느꼈습니다. 지난주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첫 복귀 진심으로 네. 축하드리고요. 김혜성 기수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2월 23일 마지막 경주 때 이제 경주 중에 이제 낙마를 해서 다리 부상을 입었어요. 10번 영광의 컨트리는 김혜성 기수와 함께 처음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 2번 끝판에어로와 바깥쪽에서 8번 다이나믹스타 4코너 진입 지점에서 낙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치고 그때 발목이 인대가 끊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모르고 욕심 끝에 그냥 타박상이라 생각하고 2주간을 말을 탔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저를 봤을 때 독한 X다 이렇게 독한 B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MRI 결과가 끊어졌다라고 나오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7개월간 쉬게 됐습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7개월이라는 기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두 계절을 보내고 온 거니까 그 동안에 조교사 시험을 좀 준비를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비록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다친 게 다른 많은 분들은 다 혜선이한테 시련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다쳤을 때 부상까지 내려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부상을 입게 돼서 근데 저는 이제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시기였었는데 다치게 돼서 다리가 묶여 있었으니까 집에서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필기 붙었고 이제 실무도 보고 면접까지 올라가서 면접에서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혜성 기수가 조교사 시험을 준비했다라는 이 사실만 보면 이제 팬들은 이제 기수로서의 김혜성 기수는 이제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기술을 오래 하고 싶어요. 근데 도전할 수 있는 뭐 제일 젊을 때 지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부산 내려오고 조교사 그렇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 조교사 시험을 당장 자격증이 있어도 마방대부라 그래서 또 그 받는 게 굉장히 또 힘든 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분간 뭐 5년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네. 그래도 주셨으면 좋겠어. 면허증도 마음을 네. 좀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그래요. 네. 근데 발을 인대를 다쳐서 인대가 나가서 좋아하는 춤? 뭔 좀 추셨나요? 아 배우려고 좀 걷기 시작해서 배우려고 학원 알아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를 하나 딱 곡 한 곡을 마스터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너무 팬분들한테? 아니 뭐 장기 자랑 시간에? 자랑 시간에?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송년의 밤 아니 못 배웠어요 결국 못 배웠어 못 배우고 그러니까 빨리 다 이제 완벽하게 다 건강을 재활을 네. 잘해서 좋아하는 춤을 네. 방송 체험경기술랑 체험경기술랑까지 둘이? 네 장난 아닌데요? 구경의 네. 스타로 영화의 네. 스타로 거듭나시길 네, 아, 바라겠고요 네 김혜성 교수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에 있기 전까지 한 두 달 정도 이제 생활을 했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부산 생활이 어떻게 기대하고 좀 같았어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기수 이제 말 받는 패턴이 좀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엔 내가 이렇게 아쉬우면 다음 경주에 이걸 보완해서 다음에 이걸 잘 타야지 그러면 두 번의 기회에 세 번은 이렇게 주는데 부산은 경주에 성적이 안 나면 얄짤 이렇게 끊어버려서 다음번이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아쉬운데 이거를 다음에 타면은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타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기수한테 주어지는 말들이 계속 바뀌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서는 최은경 기수가 먼저 이제 와 있었고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김혜성 기수가 내려왔는데 최은경 기수랑 김혜성 기수가 서로 많이 의지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데 은경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몇이지? 9살 모자이크 네, 9살 9살? 아 4살? 4살 차인데 근데 많이 차이 나는데 은경이가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한 4년 차에 알았던 것들을 은경이는 1년 사이에 좀 알고 1, 2년 안에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 타는 것부터도 빠르게 요즘 애들은 다르나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말을 잘 타나 봐요 저 결코 잘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부산의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혼자 여성으로서 혼자 있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비치지 않았었거든요 은경 기수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지금 요새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해보니까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챙겨주려고 하는데 뭐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또 은경 기수가 뭐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제 존재만으로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제가 혹시나 서울을 가게 되면 많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있는 동안 있게 되면 잘해주려고 같이 있는 동안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의 기수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됐는데 좋은 일들도 많았을 텐데 기수를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많죠 경주 중에 마음 아픈 제 실수로 못한 것 같은 2착이나 이렇게 아쉽게 2착하게 됐을 때 대상경주 나갔었는데 2착했었는데 사실은 가속불패라고 말하기 싫었는데 조교사님이 볼까봐 조교사님 전화 가속불패라고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멋스럽지 않게 2등을 온 거예요 그게 한 몇 달을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 시련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가속불패를 못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뭔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시련이 꼭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뭐가 꼭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부산 왔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또 많은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이제 그 전에도 그렇게 다치고 나서 뭐 힘든 일이 있고 나서 꼭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교생활을. 오랜만에 김혜성 기수를 만나면 이제 팬분들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경마의 차 한 잔을 마무리하면서 팬 여러분께 앞으로 응원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찾으셨다고 독촉 전화도 하시고 그런 것도 계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혜선이가 좀 이제 성숙하게 말을 대하고 있고 참 행복하게 말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좋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기다렸던 김혜선 기수와 함께한 경마일 차 한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바쁜 경마일에는 차 한잔의 여유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